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도에 한번 놀라고 예상 못한 재미에 두 번 놀란 남자 진마입니다. 지난 1월 26일 엑스박스 쇼케이스를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그날 바로 출시한 깜짝 신작 하이파이 러쉬. 출시되자마자 메타스코어 89점도 모자라 스팀에서도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게임이 잘 나온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 재미있게도 하이파이 러쉬를 더 빛나게 한 건 비슷한 시기에 출시했던 게임 포스포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포스포큰은 스퀘어 엔엑스가 만든 이세계물 오픈월드 액션 어드 벤처이고, 하이파이 러쉬는 이블 위딘의 개발사 탱고 게임웍스가 만든 스타일리시 리듬 액션 게임인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서로 장르도 추구하는 재미도 다르지만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한쪽이 한쪽을 더 빛나게 해주는 의도치 않은 상황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하이파이 러쉬를 더 빛나게 해준 건 바로 출시 방법입니다. 포스포크는 2020년 6월 첫 트레일러 공개 이후 몇 번의 연기 끝에 2023년 1월 24일에 출시했지만, 하이파이 러쉬는 공개 후 바로 출시하는 아주 모험적인 시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게임에 갖는 기대치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포크는 파팡 개발사로 유명한 스퀘어 엔엑스의 대작 게임이란 타이틀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실제 데모가 나오기 전까지 공개된 수많은 트레일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엔 충분했죠. 결과는 예상을 넘어 평작도 아닌 충격적이었지만요. 그에 반해 하이파이 러쉬는 애초에 이런 게임이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포스포크과 비교하면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야 대체 뭔데 나오자마자 출시를 하지? 이런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찍먹을 했다가 생각 이상의 재미에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대체 뭐야 이 게임은? 왜 재밌는 거야? 근데 단지 출시 방법 하나만으로 주목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두 게임이 대척점에 서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최적화입니다. 포스포크는 앞서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적화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파이 러쉬는 하는 내내 단 한 번의 튕김이나 프레임 저하, 버벅거림 같은,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X 기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최적화가 잘 돼서 문제가 될 만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엔 소리 없이 출시한 게임도 안정적인 최적화를 보여주는데,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대작이 더 좋지 못하니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덕분에 하이파이 러쉬는 그저 기본에 충실했을 뿐인데도 포스포크의 나비 효과로 인해 반사 이익까지 아주 톡톡히 누리게 됐죠. 세 번째는 내가 이 게임을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의 성공 여부입니다. 참고로 두 게임은 같은 장르가 아니라서 장르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플레이할 동기부여는 어떤 게임이든 갖춰야 할 기본 요소인데, 포스포크는 영화 같은 연출과 스토리를 채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세계 에 대한 기대를 줬지만 실상은 공감도 개연성도 재미도 없는 우미건조한 소리를 보여주면서 시작부터 외면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혹했던 전투도 뒤로 갈수록 화려해지고 보는 맛이 좋은 건 팩트지만, 몇 개 되지도 않는 몹 재탕에 패턴을 전혀 파악하지 않아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허무한 보스전, 초반 3-4시간은 무조건 딱총만 쏘게 만든 단조로운 전투 디자인까지, 분명 재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왜? 가격도 8만원인데 이걸 지금 왜? 하는 생각들을 계속 들게 해서 보통의 취향을 가졌다면 게임을 오래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하이파이 러쉬는 처음부터 경쾌한 리듬과 실제의 만화를 방불케 하는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고, 이 게임의 핵심인 전투가 친절한 튜토리얼 덕분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달리 게임을 진행할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스킬, 연속기, 패링, 필살기 같은 기술은 기본이고, 동료를 활용한 다양한 액션에 내 입맛에 맞춰 필살기부터 다양한 패시브 효과까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서 데메크처럼 컨트롤이 되면 짜릿한 손맛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가 매력적입니다. 쉽게 말해 파고들수록 전투의 깊이가 있어서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절로 들게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런 느낌. 하지만 깊이가 있으면 뭐할까요? 싸울 대상이 시원치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 게임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다양한 보스와 개성 있는 적들을 준비했고, 새로운 스테이지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몹이 등장해서 새롭게 배운 기술을 활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기본 공격만으로 적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다음 스테이지에선 동료 페퍼민트의 공격으로만 깰 수 있는 방어벽을 가진 적이 나온다거나, 패링을 쓰지 않으면 싸우기 힘든 적이 있다거나, 비행형 적과 싸울 때 이동수단인 자선그랩을 쓴다거나, 기본 공격 말고도 다양한 적들의
전술에 맞춰 여러 공략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고 단순한 형태의 전투를 좋아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이파이 러시의 전투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데메크 같다고 했지만 보통 난이도 기준 데메크보다 훨씬 라이트해서 누구나 조금만 적응을 하면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죠. 개인적으로는 하드로 클리어했지만 하드로에도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고 보통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여기에 리듬 게임이라 박자를 못 맞추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맞출 수 있으면 더 재밌어지는 거지, 맞추지 못해도 난이도를 어렵게 하지 않는 이상 대충해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액션 게임에 리듬을 결합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마지막은 수집 요소입니다. 포스포크는 오픈월드라는 타이틀을 달았음에도 맵에서 뭔가 수집할 동기나 재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른 디자인의 망토나 목걸이를 찾거나 스킬의금에 필요한 마나 습득 외에는 진짜 달리기가 주 콘텐츠라서 포스포크니 나한테는 딱인데 이게 아니면 수집 요소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파이 러시는 맵에 숨겨진 기어나 각종 아이템을 입수하면 전투에 필요한 기술을 해금할 때 쓰거나 체력이나 필살기 게이지가 늘어나서 더 화려한 전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단순 클리어가 목적이 아니라 좀 더 파고드는 전투를 원한다면 시키지 않아도 수집 요소를 찾아다니게끔 만들었고, 더 중요한 건 수집품 대부분을 눈에 잘 띄게 만들어서 수집품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만든 점도 큰 장점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포스포큰 덕분에 더 큰 주목을 받은 게임 하이파이 러시가 어떤 작품인지 살펴봤는데요. 게임을 분석하면서 새삼 깨닫는 건 얼마나 미완성의 과대광고 게임들이 판을 치면 원래 이게 당연히 기본인데도 이런 게임이 나와준 거에 고마워야하는 현실이 그냥 웃기기만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변화는 필요했다고, 상황이 어찌되었든 하이파이 러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게이머와 개발사 모두에게 깊게 각인이 되어서 현실이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앞으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기본이 안 된 게임사에 빅엿을 날린 이 게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제가 포스포큰에서 말했듯 이 게임도 동전의 양면이 존재한다고, 포스포큰이 비교적 단순하고 난이도가 낮아서 하기 쉬운 반면 하이파이 러시는 리듬을 타고 게임에 있는 각종 스킬들을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쓸 줄 알아야 쉽게 말해 컨트롤 실력에 따라 재미가 달라집니다. 뭐 난이도만 적당히 하면 깨는데 문제는 없지만 온전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선 컨트롤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 게임도 손 취향을 타죠. 개인적으로 다른 건 괜찮았는데 패링으로 적을 잡는 구간이나 특정 스테이지는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걸 잘 못하는 초보자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란 여가 시간을 가볍게 때울 요량으로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게임을 통해 성장한 나를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리듬을 타고 본인의 성장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재미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이파이 러시를 강추합니다. 진짜 게임은 게임다워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딱히 특색이랄 게 없는 스토리를 제외하면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작품이었네요. 참고로 이 게임을 좀 더 빠르고 재밌게 즐기고 싶다면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전투를 할 때 공격에서만 리듬을 타지 말고 공격하지 않는 대기 시간에도 대시를 이용해서 계속 리듬을 타세요. 이게 처음엔 낯설지만 습관이 되면 공격할 때도 리듬을 타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박자가 안 보여서 힘들 땐 보기 버튼을 누르면 박자창이 표시가 되고, 굳이 박자창이 없어도 고양이가 빛나는 타이밍이나 체력바에 기 타고 움직이는 걸 봐도 박자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투에서 중요한 비트히트도 핑크색 원이 초록색 원과 닿을 때 눌러야 하는데 타이밍을 보다가 누르지 말고 평소에 타던 리듬대로 계속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미리 버튼을 눌러도 타이밍을 놓치기 전까진 캔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맞아서 캔슬이 되지 않는 이상 굿이나 퍼펙트 판정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뒤로 갈수록 전투가 복잡해지는 게임이라 처음엔 어떤 스킬을 해금해야 좋을지 고민이 될 텐데, 처음엔 돈을 모아서 아이템에 있는 전기 리버브 코어하고 특수 공격의 슬롯 업그레이드에 투자해서 나중에 전투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랑 화려한 전투를 대비하고, 이후에 돈을 벌면 기본 공격은 평소 쓰는 스킬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찍어주세요. 기술이 좋아 보여도 커맨드 숙지를 못하고 컨트롤이 안 되면 거의 활용을 못하거든요. 특수 공격은 처음에 페퍼민트와 함께 쏘는 공격이 매우 쓸만하니 그거부터 찍고 남은 건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투가 중요한 게임이라 연습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스테이지 클리어 후 이용 가능한 거점에서 연습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보다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좋은 추억을 남기길 바라면서 저는 새로운 게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